술에 취해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3년 옥살이까지 한 남성의 유족이 34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태권 씨가 청주의 시내버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건 지난 1982년 2월. 술에 취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김일성과 비교하고 이북이 더 살기 좋다는 등 북한을 찬양했다고 안내양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결국 형기를 마친 이듬해 보호감호소에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의 사망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고 빨갱이 자식이란 꼬리표까지 붙었습니다. 신원조회만 하면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차별받을 때 쓸데없는 구타도 많이 당했거든요. 취업 안 될 때, 외국 못 나갈 때 정상적인 뭐 한국 사람으로 살지 못했죠. 그리고 34년 뒤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체포 등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과 목격자 진술만으로 술주정을 북한 찬양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그냥 술주정이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일을 두고 아주 부끄럽지만 과거에 우리 사법부가 저지른 과오라고. 술에 취해 북한을 찬양했다 치른 3년간의 옥살이. 34년 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